오늘은 그 내용이 그 이거 보셔가지고 뭐 아시겠지만은 내용이 상당히 간단하고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는데 이 조선통신사하고 연행사 이쪽은 모두가 하여간 그 이야기를 많이 쌓아가면은 많은 이야기를 뭐랄까 자기 자신한테 쌓아가면은 많은 것들이 보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되도록이면은 그 현재 그 저희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무슨 그 일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은 그것이 기반이 돼서 전체적인 여러 다양한 현상들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은 제가 그 인용을 이제 많이 따왔는데 천천히 이제 해가면서 읽기를 하고요, 같이 하시면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뭐 언제라도 말씀을 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같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중이라도 네. 질문해도 네. 예, 도중이라도 하십시오. 자, 우선 이제 그 경섬의 해설록인데 우선 1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정월 그 10일인데 그 이제 임금이 그 서계를 이제 보낸 거죠. 조선 국왕 성의가 일본 국왕 예전에는 국왕들이 이름을 자기 이름을 안 썼어요. 이렇게 그냥 성희라고 그랬습니다. 조선 국왕 모모는 이런 뜻이에요. 조선 국왕 모모는 일본 국왕 전하에게 답서를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하죠. 각하가 아니고 일본 국왕이라 했죠. 일본 국왕. 실제로는 일본이 국왕이 아니고 그 쇼군이에요. 일본의 정치 시스템이 조선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약간 국왕에게 답서를 올린다 그랬어요. 답서. 이 사절을 보내는 형식이 뭐냐면 일본서 요청을 먼저 하고 일본서 요청을 하고 그 요청에 응해서 그 답을 보내는 그 사절입니다. 그래서 답사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일본 국왕이 조선에서 사절을 보내주십시오 하고서 국서를 보냈다는 것이 포함된 거죠. 국서를. 지금 임진왜란이 끝난 게 1598년인데 이 1607년이기 때문에 9년 정도 세월이 이제 흐른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그 사이에 일어난 그 저기 복잡한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씩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째 줄에서 볼수 있는 거는 일본서 먼저 조선한테 사절을 보내주십시오 하고서 그 국서를 보냈다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조선 국왕이 답서를 써서 그 답서를 갖고서 그 신하들한테 니네가 이거를 갖고서 바다를 건너서 일본에 가서 일본 국왕한테 전해줘라 하는 것이 이 사절의 이제 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년 동안 전쟁이 없다가 그 임진왜란에 이제 변란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변란이. 이 규빈이 까닭 없이 군대를 일으켜 극히 참혹한 화란을 만들고 심지어는 선왕의 능묘에까지 욕이 미쳤으므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임진왜란한테 일본 사람들이 일본 그 왜군들이 그 조선에 와서 서울에 있는 그 왕릉 두 개를 파헤쳤어요. 파헤쳐가지고 완전히 다 끄집어내가지고 시신까지 그 밖에다가 막그 던져버렸는데 이거예요. 우리의 군신의 마음을 아프고 뼈가 저리워서 그 너네하고는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이제 했던 건데 그 사이에 치시마가 중간에서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고 하도 그 애원을 해오니까 우리가 그 과거를 잊고 전대 잘못을 너네가 뉘쳤다고 하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고서 이렇게 이제 그 서로 같이 잘 지내자는 답서를 보낸다. 이런 내용의 편지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엄청난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한마디 한마디가 무언가를 다 지칭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 별폭에 편지 플러스 이제 별폭이라고 해서 보내는데 거기에는 선물의 리스트를 이제 보내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 조선에서 가장 그 값이 나가고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선물로 보내는 거죠. 그 선물이 전부 이런 거예요. 백조포, 흑마포, 백면주, 옷감이고요, 옷감. 옷감이 그만큼 이제 비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만들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인삼. 인삼이 조선 인삼이 굉장히 그 값어치가 있었어요, 이게. 그리고 중국하고 일본에서 조선 인삼을 최고로 쳤기 때문에 인삼을 항상 그 선물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채화석, 이거 뭐냐면 그 방석이에요, 방석. 방석, 그 다음에 호랑이 가죽, 표범 가죽. 그 다음에 종이. 조선의 종이를 잘 만들었어요, 종이. 그 다음에 이 밀, 청밀이 뭐냐, 꿀입니다, 꿀. 황밀. 뭐 이런. 그 다음에 청사피 이 동물들의 가죽인데 이것이 조선이 당시에 다른 나라에 줄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인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귀한 선물하고 생각한다면은 많이 다르죠.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두 가지만 이제 기억하시면 좋은데 너네가 선왕의 능력까지 어떻게 했으므로 욕이 미쳤으므로 오직 참을 섭섭하지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여겼다 하는 그거하고 그 다음에 그 먼저 너네가 국왕이 그 국서를 보내서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고 얘기를 하면서 그 전대의 잘못을 뉘우쳤다는 내용을 이 편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것에 이제 그 전말을 이제 보기 시작하죠. 자, 국왕의 능력을 파헤친 게 어떤 걸 파헤쳤냐면은 그 강남에 가면은 선정릉이라고 있죠. 선정릉, 선능력.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이 능이 있는데 나는 중종릉이고 성종의 능이에요. 그래서 선정릉이라고 하는데 이 왜군들이 와서 이 묘를 파헤쳤어요. 파헤쳐가지고서 이 속에 있는 거를 다 드러냈어요. 왜 묘를 많이 파헤쳤냐면 얘네들이 예전에 부장품이 있잖아요. 묘에 같이 맛 같이 이렇게 묻는, 그거를 캐가려고 이렇게 한 것과 동시에, 이 왕묘는 이 굴욕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중종은 누구냐면은 그 선조의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이 성종은, 증조 할아버지예요.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선조의 증조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산세를 파헤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선조뿐만 아니라 조선 왕조에 절대적으로 뭐 수치인 거죠. 왜냐하면 국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국왕의 모든 권력과 힘은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나온대요. 우리는 지금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잖아요. 옛날에 왕의 모든 권력은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권력의 원천이 이두 곳은 가장 성스러운 장소이고, 모든 어떤 그 희생을 무릅써서라도 지켜야 되는 건데, 이걸 와서 파헤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선조는 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선조가 굉장히 겁을 먹었어요, 이게. 겁을 먹고, 이 왕릉을 파헤쳤다는 얘기를 듣고는, 한달 동안 통곡을 합니다. 한달 동안. 왜냐면 슬퍼서보다도 겁나서 통곡한 거예요. 쫓겨날 수 있어, 자기. 권력의 원천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 선조가 또 하나 조금 그 콤플렉스가 있던 게 뭐냐면 선조는
중종의 여덟 번째 아들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 중종 할아버지의 여덟 번째 아들의 세 번째 아들이라는 얘기 뭐냐면, 여덟 번째 아들은 그 중전, 본마누라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비의 아들인 거죠. 서자인 거죠. 서자의 그것도 세 번째 아들이야. 그런데 자기 바로 위에 있는 그 왕이, 그 명종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 양자로 더하는 형식을 통해서 왕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자를 이렇게 거쳐오는 계통이 아닌 그런 콤플렉스가 있었는데, 그 가장 그 조선 전기에서 그 위대한 왕인 성종하고 중종 그 왕릉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완전히 뭐그 바짝 얼은 거죠. 그래서 이거 원수를 얘네들이랑 도저히 그 같은 하늘 밑에서 살수 없다고 아주 맹세를 몇년 동안 했어요. 몇년 동안. 그런데 용서하고서 사절을 보내는 거 아니에요. 뭔가가 큰 이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차츰차츰 이제 알아가더라고요. 이게 성종의 그 선릉이고요. 이게 이제 중종의 그 정릉입니다. 이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요. 근데 이쪽 저기 이 성종릉은 가까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예조 참판에 오억령의 소개도 일본의 그 카운터파트한테 그 전해달라고 이제 사절들이 이제 갖고 가는데, 여기에서 주 요점은 뭐냐면, 지금 우리 사절들이 가니까 사로잡힌 남녀들을 모두 돌려주지 않으면 귀국이 전대의 잘못을 고쳤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사절을 보내니까 잘못을 했다는 거를 행동으로 보여라. 반성한다고. 그것은 너네가 임진왜란 때 잡아간 이 남녀들을, 포로들을 돌려달라 하는 거죠. 그래서 속히 영을 내려 세워 하나되 한 사람의 남녀도 그대로 남겨두지 않도록 해달라 하고, 예조에서 이제 요청을 하는 의무부에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국왕은 이제 큰 얘기만 하고, 의무부의 이제 관리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물을 보내는데 옷면 옷이 이제 많고요. 그다음에 이쪽 화석은 뭐냐면 이 무늬를 한그 방석이에요. 방석. 그다음에 호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갑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떠나잖아요. 떠나는데 서울에서부터 떠나는데, 전별련을 이제 가면서 계속합니다. 전별련을. 이제 잘 갔다 오라고, 엄청나게 힘든 그 여행이니까. 근데 가는 곳마다 이제 들려가지고서 잘 갔다 오라고 뭐라 하면 술 먹습니다. 술을 매일 먹어요, 매일 하여간. 만날 때마다 술 먹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재밌는 게술 먹다가 취기 안 하니까 썰매까지 타서 놀았대, 강에서. 이 국가에 지금 큰일을 어깨 짊어지고 가는데 썰매 타고 놀고 있어, 앉아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가는 곳마다 들리면서 친구들 만나서 또술 마시고 놀고 뭐 해가지고 천천히 나가는 겁니다, 천천히. 그다음에 여기에는 사절들이 송은 편지, 송은 스님의 편지까지 이제 갈주하는데, 이 송은이 누구냐면 그 사명당 유정이에요. 사명당 유정. 이 사절을 보낼 때까지 성사시키기 위해서 일본하고 조선이 교섭을 하는데, 쯔시마에서 엄청나게 중간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근데 조선에서는 도저히 유교 관료들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뭐 옛날 생각하면, 그래서 이거 마지막 그 중요한 교섭을 할때그 교섭인으로 누굴 보냐면 승려를 보냅니다. 사명당 유정. 왜냐하면 사명당 유정이 임진왜란 때 활약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보냈는데,
그때 사절이 들어갈 때는 이 사명당의 편지를 갖고서 이 승태서속 이것이 이제 이 통신사들 글에 그런 원래 한문으로 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이걸 번역한 사람들이 전부 한국어 한문으로 읽는 걸로 전부 기술을 해갖고 이게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일본 고유명사는 하여간 고유명사는 그 나라 언어로 표기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이제 맞는데 이 세이쇼 조타이라는 승려인데 히데요시의 애교 브레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애교 교섭을 할 때, 히데요시 이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애교 브레인이 돼서, 사명당의 카운터파트로서 일본에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조율하고 교섭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서, 형께서 대장군에게 잘 보고해서, 포로들을 잡아간 사람들을 돌려주게끔 좀 해달라 하고서 이제 부탁하는 편지를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산까지 가서 이제 떠났는데, 벌써 3월이 됐습니다. 그때까지 오는 부산까지 가는 길은 뭐 맨날 만나가지고 숙별의 정을 나누고 술 먹는 얘기로 이제 꽉차 있어요. 있는데, 제 말은 이제 건너왔는데, 건너와서, 도주가 누구냐면은, 치시마의 다이묘입니다. 가장 톱인데, 소시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집에서, 청에서 갔더니,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많이 하는데, 이 사절들이 기술한 것에, 많은 것들이 일본에서 자기네들이 관찰한 것을 기술했기 때문에 당시에 일본에 여러 가지를 알수 있는데 전그그 인포메이션 소스가 됩니다. 근데 가서 이제 이런 걸 봤어요. 무늬 있는 산나무급 황금으로 장식하였으며 금병풍이 있는데 사람들의 눈을 부시겠다. 그 금병풍 그다음에 여기에 흰 세매를 그리고 족자 하나가 걸려 있었고 그림에 찬이 있었다. 족자가 하나 있었잖아요. 찬이라는 건 거기에는 글입니다. 글. 그런데 여기 이렇게 토를 달았어요. 이것은 송나라 휘종이 그린 것이다. 자, 이 족자가 하나 걸려있는데 그림이고 거기에 글이 있는데 송나라 때의 황제인 휘종이 그린 것이다. 근데 휘종은 송나라 황제잖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예술적으로 뛰어나가지고 여러 작품들을 많이 남겼는데 어떻게 이 사람의 작품이 이 쯔시마에 있는 이 조그만 다이묘의 집에까지 와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재밌는 이제 주제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중국하고 일본은 중세 때 서로 오가는 무역이 엄청나게 빈번했고, 그 다음에 서로 오가는 물건 중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어떻게든지 구하려고 애썼던 것이 예술품이 많았어요, 예술품. 그 예술품이 일본에 많이 그래서 이제 왔는데,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이 송나라 휘종의 그림 같은 것도 일개 지방의 다이묘가 소유를 할수 정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얘기는 좀더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대마도에서 있었는데 대마도에 갔더니 그 관사 뒤에 하찌만이라고 있습니다. 하찌만 그라고 있는데 이런 그 신사입니다. 신도계의 신사가 있으니 곧 도주가 복을 빚는 곳이다. 자 여기서 이 하찌만이 신도의 신사인데 여기에서 모시는 그 신이 하찌만 다의 보살지라 그래가지고서 일본 무사들의 신이에요. 무사들의 신. 이 무사들의 신을 모시는 이 하찌만궁은 일본 전역에 펼쳐져 있는데 특히
규슈하고 이 쯔시마 이쪽 지역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하찌만 다이보사토라는 신의 그 탄생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조선반도하고 엄청난 관련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은 일본 고대 때 일본의 황후가 있었는데 이름이 그 신궁 황후예요. 진구 고구라 황후가 있었는데 임신한 채로 조선의 삼국을 쳤어요. 신라하고 백제하고 고구려를 그 군대를 보내가지고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복속을 시킨 다음에 일본에 돌아와서 그 애를 낳는데 임신했었으니까 그 사람이 그 뒤에 천황이 됩니다. 천황. 천황이 되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죽어서 된 신이 하찌만 다이보살이라는 하찌만 대보살이라는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이 하찌만이라는 거는 조선을 정복한 그런 신이라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선 반도 이쪽을 자기네들이 복속했다는 그 의식이 이 사람들 갖고 있었고, 그거를 실제적인 일상생활의 종교에서 매일 그 생활화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조선 사람들이 가서 왜 이런 게 있나 하고 봤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는 이해를 잘 못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이 그 일본 사람들이 중세 때 가장 애써서 구하려고 했던 그 중국의 예술품들입니다. 예술품. 예술품 중에서 가장 값어치가 있던 것이 어떤 거냐면 이제 두 가지라고 할수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복자에다가 그림 그리고서 이렇게 찬 글씨 쓴 것들. 요것들 중에 그 이름 있는 것들을 일본 사람들이 많이 모으려고 했어요. 그 값이 엄청나게 비쌌는데 그 값을 지불하고서 이제 구매를 한 겁니다, 일본에서. 그리고 소중하게 이제 보관을 하고 있죠. 요거는 뭐냐면 차, 일본의 그 마차, 가로차를 보관하는 그 통이에요, 통. 근데 이것도 엄청나게 비싼데, 송나라 때 것이 이것도 엄청나게 이제 모으려고 이제 애를 썼어요. 이런 것들이 일본에 많이 들어와서 이 쯔시마에 있는 사람까지 이런 거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를 이제 그 당물이라, 당나라 때 당, 물건할 때 물질을 써서 당물이라고 하는데 그 당물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완전히 오브세션이 됐던 그 기간이 몇 세기가 이제 지속이 됩니다. 자, 3월 6일 날은 요 사람은 이제 그 쯔시마 다이묘의 스태프인데 그 밑에서 일하는 이제 최고의 이제 관료 중인데 이 사람 집에도 이제 가보고 그다음에 이런 그 절에도 이제 들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절에도 들리고 그다음에 이 절에는 그 숙로라는 슈크로라는 숙녀가 머물고 있었다. 이 사람은 일본의 국도, 교토에서 초빙해온 승려다. 그리고 이 승려는 이제 그 외교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 선승인데, 임제종의 승려들인데, 쯔시마에 초청받아와서 문서 작성하고 하는 것들을 하는 이제 외교 역할을 이제 담당하는데, 머무는 절이 서산사예요. 세잔지이라는 데입니다. 그래서 겐서가 이제 세상을 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대신해서 문서를 맡아볼 사람이다. 대웅전에 편액이 있는데 만송산 석자가 쓰여 있는데 이혜룡이 경인년 여름에 황윤기를 따라 여기 왔을 때쓴 것이다. 자, 이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당시에 조선에서 사절들이 오면은 그 글을 써달라고 엄청나게 부탁을 했어요. 뭐 시도 쓰고 종이에다도 쓰고 이런 편액에다도 쓰고 했는데 써주면 이거를 보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걸어놓고 집에서 보관하고 했었는데 이 서선사에서도 이 조선에서 온 사절이 쓴이 액자를 거기다 걸고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송나라 부마가 그린 그런 예술품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월 15일 날, 현소 의지, 제가 잘못 말하네. 현소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19를 다시 부른 거예요. 현소 의지에게 묻기를, 관백은 왕의 칭호가 없다 했는데, 그럴싸하게 이 얘기를 하냐면, 일본 국왕한테 보낸 답서를 썼잖아요. 근데 왕이라는 칭호를 썼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또 묻는 거예요. 관백은 왕이 칭호가 없다 하는데 그럴싸하니까 현소가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그럼 전에 전계신 등이 가지고 간 서계가 과연 과강의 서계였소? 하고 묻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계신은 일본 국왕한테 보낸 답서라고 했잖아요. 그 답서가 있기 전에 일본서 우리하고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일본에서 국서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 국서를 그때 들고 온 조선의 사신이 이 전계신, 그 다음에 유정 이런 사람들이에요. 삼형경 유정.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그때 가지고 왔던 일본에서 보내온 국서가 과연 이에야스의 편지였냐고. 이에야스가 일본의 대장이니까 이에야스의 그 편지였냐고 하니까 그 전소가 이제 묻길 그렇다고 왜 묻냐고 하니까 그 왕의 칭호가 없는데 어떻게 일본 국왕이라고 했냐고 또 관백이 아니냐고 실제 그 직책은 이제 그 다임이고 이제 쇼군이 되는 거죠 장군 일본 국왕이라고 어떻게 편지에다가 도장을 찍었냐고 하니까 대답하기에 일전에 중국 조정의 조사가 가지고 온 인입니다. 이게 뭐냐면 임진왜란 중에 명나라의 사절이 오사카까지 갔었잖아요. 히데요시를 왕으로 책봉한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가지고 온그 일본 국왕 인인데 그때 그 히데요시가 왕으로 봉한다는 명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그 도장을 우리가 갖고 있다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뭐라냐면 웃으면서 말하면서 왕으로 봉한다는 명을 받지 않았으면서 이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 그대 나라 일은 알수 없구려 하고 이제 대답을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일본서 국서를 보낸 적이 없어요. 보낸 적이 없고 그 국서라고 들고 온 거는 쯔시마에서 가짜로 만든 거예요. 근데 가짜로 만든 거를 조선에 보냈고 조선서는 일본에서 보냈다고 하는 국서가 가짜인 거를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질끈 감고 거기에 답서를 써서 보내는 형식으로 해서 평화 조약을 맺게 이르게 됩니다. 이게 웃긴 거죠. 자, 그다음에 쯔시마를 떠나서 무렵에 사양에 물리고 그다음 이거를 받고서 서풍연달아로 백길이 매우 온편하였다는데 가기 전에 그 여러 가지 먹일 저기 음식들을 주니까 조선 사람들이 다 간두고 대지하고 술만 받았다 그러잖아요. 술은 항상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다음에 돼지 한 마리를 받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육식을 잘안 했어요. 육식을 불교의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육식을 한다면은 오리 같은 거나 좀 먹었지 소고기하고 돼지는 거의 안 먹었어요. 근데 약간 쯔시마만 조금 예외적인 건 있었는데 조선은 식성이 그 당시에도 육류를 선호하는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다 간두고서 이것만 받았대요, 그거죠. 그 다음에, 바다를 쭉 가서 갔다. 이게 지금 후쿠오카 바다를 지나가지고서 바다 가운데 조그만 섬에 다다르는데 그 섬의 이름이 아이노시마라, 일본어로 아이노시마.
여기에 이제 머물렀다. 이거는 이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아이노시마. 나중에 많이 나오는 그섬 이름입니다. 아이노시마. 자, 갔더니 전부 그이 조선 사도들이 머물 집들을 새로 지었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뭐 식사 이런 거 기구들을 보니까 깨끗하고 금가원으로 도장이 되었다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본에 쭉 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오잖아요. 어디에 들리고, 어디를 출발해서 어디에 들리고, 머물고 또 가고. 이거를 지금부터 그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명을 전부 리스트를 이제 그 노트를 하셨다가 일본어로 읽는 거를 이제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IT 기술이 좋으시니까 지도에다가 표시까지 해가지고, 이 여태까지 누가 만든 지도보다도 훨씬 멋있는 이 사람들의 그 여행 경로, 이거를 그 작성을 해보면 어떨까. 앞으로 서로 많이 그 사용도 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봐야지, 아, 지명이 여기가 여기고 여기다는 걸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또 거기 한번 가고 싶고 그래요. 가서 이제 실제로 가면 유적들도 있고 해서, 그거를 이제 보면은 뭐 절대 아니죠, 먹죠.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온 스토리들이 점점 자기 자신 안에 지식으로 확실하게 이제 쌓여간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적과학관이 여기 정말 시모노세키 아까마세키라는 일본 큐슈하고 혼슈하고 그 만나가지고 이어져가는 곳들에 지명입니다. 이런 지명들도 전부 이제 기억을 하셔가지고 그 하나하나 그 일본어로 어떻게 읽는지 어딘지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하고서 그 축적을 해나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적과관에 아까마세키라는 곳에 머물렀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선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다에 표류되었던 사람의 산호, 산매와 수군, 은희 등을 불러 그 필요한 경위를 물었더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배가 표류가 돼가지고 일본에 이제 흘러온 거죠. 흘러왔는데 거기는 양반도 있고 노부도 있고, 그다음에 수군이라는 거는 그 격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격군, 뱃사공 이런 사람들도 그 있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나주에 살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26일에 통영의 장사일 때문에 수생포 앞바다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큰 바람을 만나서 표류해서 일본에 도착했다 했는데, 일본에 그 도착한 지역에 다이묘입니다. 다이묘 모리라는 다이묘인데 이 후하게 대접해주고 좀 편안하게 뭐 해줬다는 얘기예요. 자, 당시에는 뭐 나침반이 있던 것도 아니고 하늘 쳐다보고 이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바람이 잘 불어야지 이제 배가 할수 있었는데, 갑자기 날씨가 나빠지거나 뭐 바람이 거꾸로 불면은 표류를 많이 합니다. 표류. 그래서 일본으로 표류를 많이 해요. 그다음에 중국 그 배들도 한국으로 표류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오키나와에서 그 배들도 조선으로 표류를 해오기 때문에 그 이런 사건들이 이제 많아요. 그럼 서로 그 표류한 사람들을 잘 보살펴가지고 본국으로 보내는 것이 당시의 관례로 이제 정착이 돼 있어요. 또 그걸 통해서 상호간의 그 관계도 그 개선을 하고. 그래서 조선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오키나와 그때 류큐인데 류큐 왕국하고 그 교류를 합니다. 조선 전기에는 여러 번. 자, 그다음에 이제 이쪽도 이제 가고 있는 거야. 여기에서 가미노세키라는 동네까지 이제 진출을 하고, 오늘 가면서 보면은 그 익학소 속에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다이묘들이 극진히 이제 대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돼서 이 지금은 통신사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회답 겸 세환사라고 불렀어요. 회답 겸 세환사.
해답은 뭐냐면은 그 이에야스가 제발 와달라고 그 부탁을 해서 거기에 답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 하는 뜻이 있고, 그다음에 쇠환사. 쇠환사는 뭐냐면 왜군들이 잡아간 조선인을 찾아서 데리고 온다 하는 의미의 쇠환. 그래서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간다 해서 회답 겸 쇠환사라고 불렀어요. 근데 전자인 그 회답은 이제 가짜인 거죠, 가짜. 왜냐하면 이에야스가 와달라고 국서를 보낸 적이 없고, 최소한에서 가짜로 편지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걸 진짜로 그 여기 오셔서 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가서 어디 벌써 이제 오사카까지 갔어요. 오사카, 성인이 보였다. 여기 이제 그 이런 게 있어요. 일본은 무슨 주라고 이제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무슨 국 이런 뜻이에요. 무슨 국. 예전에 일본은 고대 때 이미 각 나라를 60여 개로 쪼개 갖고 무슨 국 나라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무슨 도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섭진 좀 섭진국입니다. 섭진국이라는 뜻이고, 60여 개의 일본의 그국 중에 하나예요. 그 세슈라고 이제 했는데, 세츠노 군이, 세츠노 나라, 뭐 이런 식이 되죠. 자, 오사카 갔더니 그 바닷물이 빙 둘러져 있고, 그다음에 성곽에 겹겹이 쌓이고, 오사카 그 성을 지금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누각이 올려져 있고, 푸른 기와 성곽이, 그다음에 나무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한교가 있고, 물이 있고, 뭐 해가지고 지금 그 성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배가 그 알을 지나 육지에 내리니 원역들이 다 말든 물에 수레피리 안장을 갖추고 있었다. 그다음에 여기 조금 더 가니까, 사오리쯤 가니까 일반 사람들의 집과 뭐 창고 같은 것들이 쫙 있는데, 길거리와 장벽이 질비하게 이곳저곳에 뚫려 있었다. 남녀노소가. 그러니까 거리가 이제 이렇게 복잡하고 화려하다는 걸 이제 기술한 그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제 자료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면 조선에서 사들여 오니까 남녀노소가 그냥 그 다투어가지고 그걸 보려고 길거리를 이제 메웠다. 떠드는 소리가 하늘까지 울려 퍼졌다. 당시에 조선에서 사들들이 가면은 그거 보려고 구경하려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여요. 그 다음에 머물 곳에 갔더니 담장이 높고 뜰하기 널찍하며 금과 은으로 꾸민 장식이 사방을 받쳐주니 이게 그 요런 이 사람의 집이었다. 이 사람은 당시에 다이묘 중에 이제 하나예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에 그이 사람은 주로 그 군량을 담당했던 다이묘입니다, 이 사람. 그이 사람 집 하나에 이 많은 인원이 갈수 정도로 집이 이제 컸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조선통신사 앞으로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가장 그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는 거예요, 상업이. 그리고 모든 물건이 얼마나 딱딱 맞게 만들었는지, 집에 가도 문짝도 딱딱 맞고, 이 손재주에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아가지고 거기를 그런 얘기들을 이제 상찬하는, 칭찬하는 그 기술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당시 일본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아시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조선 포로들을 이제 만났어요. 이 오사카에서 사로 잡혀간 남녀가 양식을 싸가지고 모여와 문밖을 메웠으므로 역관 박대근으로 하여금 돌아갈 때 데리고 가겠다는 뜻으로 타일로 유로해 보냈다. 이게 뭐냐면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잡아간 조선 사람들이야. 사절들이 왔다 그러니까 막 모여들어가지고 가겠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갈때 데리고 가마. 그것이 바로 그 쇠환이에요, 쇠환. 이것이 이제 그 당시 사절들의 의미가 되는 거죠. 먼 곳에 있어 올수 없는 사람은 서찰을, 편지를 보내서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을 아뢰었다. 그 가운데 서너 명의 사족의 양반의 여자가 어문으로 편지를 보내대. 양반의 여자가 어문으로 편지를 보내서 말하기를 말아가지고 뭐 자기들도 가고 싶다고 했겠죠. 그랬더니 역관으로 하여금 말을 만들어 답하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부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잡혀갔는데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 오사카는 히데요시의 아들인 수레라고 하면 이게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일본말로 이름을 이제 해야 되는데 히데요리라는 이제 아들인데 아들이 그 살고 있다. 이 당시 히데요리 나이는 그 15세로 뭐 어쩌고저쩌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교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코를 잘라다가 묻은 그 비총이 있다. 그 외국이 전쟁할 때 사람이 코를 베어 헌객하듯이 하였던 것이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코를 모아서 한 곳에 묻고 흙을 쌓아서 무덤을 만든 것이다 하고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경주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히데요시의 아들 히데요리고 그 히데요리의 엄마인 그 요도임이라는 사람인데 보통은 차차라고 불러요. 차차. 아마 나중에 저기 그 유튜브에서 차차 무비라고 한번 쳐보세요. 차차 무비라는 차차라는 무비가 있어요. 영화 일본에서만 잘 만드는 무비인데 이 사람을 주지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일본어로. 자, 이제 좀더 하면 재밌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라 하냐면은 수레의 히데요리의 어미가 간부와 가나와야 히데요리를 낳았다. 숙일이 죽은 뒤에 간부의 일이 발각되자 이에야스가 그의 죄를 다스리고 싶었으나 처치에 곤란한 점이 있음을 생각하여 다만 그 간부를 절도에 귀양보냈는데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 술을 조롱하게 이르렀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오사카에서. 자, 그게 뭐냐면은 히데요시는 여자가 여러 명 있었어요. 여덟 명인가 뭐 있었는데, 먼저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걔가 죽었어. 죽고서 그 뒤로, 이 차차의 젊은 자기 예전에 라이벌을 했던 사람의 딸인데, 그 라이벌을 죽이고서 그 조그만 딸을 데려다가 키워가지고서 자기가 와이프를 삼은 거야. 첩으로. 그래서 이 사회에서 난그 아들인데,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미 이 히데요리가 히데요시의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소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히데요리가 이때가 되면은 이미 애를 낳을 수 없는 그 몸의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한간에 알려져 있었는데, 근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나니까 사람들이, 아, 요게, 다른 남자 애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현대에 그 일본의 사학자들하고, 그다음에 의사도 한두 명인가 이렇게 참여해가지고서 몇 사람에서 연구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됐나 하고. 모든 자료를 뒤져가지고 히데요시의 몸의 상태, 그다음에 뭐 등등 해가지고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히데요시는 애를 낳을 수 없대요. 그런데 애가 난 거예요. 낳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히데요시는 수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로 그냥 받아들이고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이건 뭐냐면 일본에 있어서 당시에 지금도 뭐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지만은 이 남녀 관계라 할지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를 할지 그게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서로 그 관계를 맺고 그거를 여기는 것이 좀 차이가 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조선 사람들이 이제 귀가 솔깃해가지고 이거 어서 듣고서 이거 썼어. 그러면서 이렇게 썼지만은 속으로는 이제 하나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 보는 거예요. 아, 저는 뭐, 이렇다고. 그다음에 자, 오사카에서 안희의 아들, 안필득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써서
보내니까 즉시 불러보았더니 얼굴 모양이 그 아비를 매우 닮았는데, 현재 기 이게 어디냐면 지금 와카야마입니다. 와카야마 현에 살고 있다 하였다. 그래가지고 그 말하기를, 아, 이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조선에서 잡혀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서로가 아는 사람들의 아들이, 자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금방 알아본 거예요. 아니의 아들이라고. 그 이따 가서, 그래서 보니까 얼굴이 비슷했다고. 이게 조선의 사전들이 누집 애군하는 거를 금방 알 정도로 얼굴이 비슷했다고 하잖아요. 이 정도로 뭐 신분에 관계없이 막 잡아간 겁니다. 일본서.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에도, 지금은 도쿄로 가야 되니까 여행을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도쿄로 올라갈 때, 이 조선의 사절들이 항상 언급하는 것이 이 도지라는 절이에요, 절. 이 도지가 그 교토에 가면서 30여리의 여염이 연속되어 길 옆에 구경한 사람이 규천을 가리지 않고 밀어들고 뭐 원근을 앞다투어서 모여들었고 엄청난 구경들을 하는데 길 옆에 큰 절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도지 동사 회칠한 담장에 사면을 이어쌓고 부도가 있고 뭐 층이 어쩌고 쭉 얘기를 하잖아요. 요 도지가 이 거의 뭐 현대까지 교토의 상징입니다. 상징 이 도지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교토역에서 멀지가 않아요. 교토의 규정이 뭐가 있냐면, 교토의 시내에 있는 모든 건물은 요 도지의 이 꼭대기 높이보다 올라가면 안 돼요. 이 밑으로 가야 돼, 밑으로. 그 고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지가 교토를 상징하는, 오랫동안 상징하는, 이게 고대부터 있던 자리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진원종의 절이에요. 진원종. 그러니까 국가의 고보타시 우리 저번에 일본 철학사에 배웠던 그 고보다시의 그 진원종의 절인데 그래서 항상 그 언급을 합니다. 항상 눈에 띄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이 절을 가장 잘 보려면은 이게 돈 받아요. 지금 돈을 받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교토역 근처에 머무시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신대요. 저도 몇번 이제 튀면서 이제 들어가서 많이 구경을 했는데 그럼 구석구석에 잘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곧 교토 그다음에 자 이렇게 쭉 가는데 구경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길 옆으로 있었는데 잘 보니까 거기에 우리나라의 여인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교토에 이따금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우리나라의 여인인데 고국 사람을 보고는 울먹이며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토에도 이제 많이 잡혀온 조선 사람들이 있었고 조선에서 이 사절들이 가니까 그걸 보고서 이제 눈물을 흘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토에 대한 이제 설명이고 뭐 교토는 누가 이 행정적으로 이제 관장을 하고 있고 뭐 하는 사람 그 이타쿠라 이가노감이라고 한 이타쿠라라는 사람이 한성 판년 서울시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면서 보았더니 여기 복견성이 있었다. 이게 후심이라고 교토 가기 전에 히데요시가 지냈던 그 성이 하나 있어요. 후시미성이라고 그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ES가 이제 거기서 다시 개축을 해가지고서 이제 지냈어요. 그러고서 나중에는 도쿠가와 박후가 별장처럼 썼습니다. 가서 이제 다이도쿠지라는 데서 머물게 되는데 이때 일본에서 그 쌀을 줬어요. 사신들한테. 쌀을 주면은 이 쌀을 갖고서 다른 물건들을 바꿔서 이제 생활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 교토에 머물고 있어요. 교토에 머물러서 다이도쿠지라는 절에 이제 머무는데, 밥 먹고서 그 이타쿠라라는 그 말하자면 교토의 이제 그 시장이 원숭이 놀이를 보냈기에 이제 구경하였다 하잖아요. 매인 10인이 각기 원숭이 하나씩 끌고 뜰 아래서 놀이를 해보이는데 사람의 옷을 입고 서서 칼춤을 추고 부채를 붙이며 사람이 시키는 대로 오만 가지 기교를 부리니 그 기괴한 형용을 다 적을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 이 축구 이 일본말 개마리라고 하는데 개마리 놀이를 했다. 외인 6명이 모두 제복을 입고 뜰 아래 와서 한 개를 가지고서 서로 차면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놀이를 했다.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이거 구경하라고 했다 그러잖아요. 자, 이두 개가 우선 개마리라는 거는 일본의 전통적으로 그 귀족들의 노래예요, 귀족. 그 고대부터 교토의 해안 교토의 귀족들이 노는 그 축구 같은 우리에게는 제기체기 같은 건데 제기가 아니라 공을 갖고 하는 거예요, 공. 공을 갖고서 여러 명 둘러서가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서로 차면서 이제 옷도 그 정식으로 차려입고서 하는 놀이가 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 민속처럼. 그다음에 왜 원숭이 놀이일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교토에 좀 머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그때 달리기를 했었거든요. 달리기를 했는데 가다가 3m를 뛰다가 조금 산 안에 들어가고 싶어 조금 들어갔더니 무지하게 시끄럽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원숭이가 엄청 많은 거예요, 원숭이가. 원숭이가 얼마나 많은지 막 서로 장난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교토에도 이렇게 원숭이가 많아요.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전인데 저기 이세 진구라는 그 동네 그쪽 가가지고 제가 선생님 일본 선생님하고 둘이서 어느 집에 가가지고 그 차를 줘가지고서 과일하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오, 갑자기 원숭이 몇 마리 나타나더니 그 집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앞집에 앞에 그 틀이 있고 뒷산이 있는데 원숭이가 가득해요. 일본은 원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의 그 원숭이에 얽힌 얘기들이 엄청 많은데, 자, 그 얘기를 좀 한다면은, 이게 있어요. 인류학자인데, 인류학자. 미국에서 이제 지금 은퇴하셨을 거예요. 에미코 오쿠니 티언이라는 일본 출신의 그 인류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아마 일본의 조치 대학을 나오셨을 거예요. 나오고서 미국 와서 이제 저기 어디야? 위스콘신 대학에서 있었어요. 위스콘 대학에서 있었는데. 이 양반이 유명한 책을 썼어요. 뭘 썼냐면, 쌀과 일본 문화. 그 다음에, 몽키, 원숭이와 일본 문화. 그 다음에, 체리, 벚꽃과 일본 문화. 그래가지고, 요세 가지를 집어가지고서 일본 문화를, 전통과 현대 다 아우르고, 그 다음에 모든 계층에 관계없이 다 아우르고, 그 다음에 일본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일본의 말하자면, 문화, 사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썼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세 개가, 일본의 어떻게 보면은, 전통과 현대, 계층에 관계없이, 일본 문화의 어떤 정수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심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집어가지고서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여기 얽힌 얘기들을 인류학적으로 이제 풀어냈어요. 아주 재밌어요. 아주 재밌는데 자, 그 라이스는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곡물 없이는, 곡식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곡식이 절대적으로 인간의 생명에, 삶에 중요한데, 그 많은 곡식 중에, 옥수수도 있고, 감자도 있고, 그 다음에 콩도 있고, 팥도 있고, 별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일본 사람들은 고대 때부터, 이 쌀만, 다른 곡식은 아니고 쌀만 영혼이 있다고 믿었어요, 영혼. 그래서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이 쌀이. 그리고 일본의 천황이 있잖아요. 천황이 고대부터 지금까지 있는데, 일본 천황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 하면은, 이 쌀의 풍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천황은 기본적으로 신도의 제사장인데, 제사장으로서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 그 쌀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쌀 신에, 쌀 영혼에. 왜냐하면 쌀은 다른 곡식하고 달리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받들고 제사를 지내고 풍년을 기원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지금도 일본의 그 천황은 자기 그 사는 옆에다가 밭, 저기 논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 직접 농사를 줘요. 그 다음에 와이프는, 그 천황의 와이프는 그 양잠을 하고, 이것이 천황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2차 대전 때 군인들을 그 전장에 보낼 때, 그 전장에 싸울 때 변두를 하나씩 주는데, 그 변두가 어떻게 생겼냐면, 하얀 밥에 그 가운데다가 우메보시라고 있죠, 우메보시. 그 저기 뭐야, 우메보시가 무슨 열매죠? 뭐라 그래요? 매와 매실이요. 매실은. 매실을 그 소금에 절여가지고 하면 이렇게 빨갛게 돼요. 그래서 그 하얀 밥에다 빨간 우메보시 그 매실을 중간에 탁 놓으면은 일본의 국제하고 비슷하잖아요. 그거 먹고 잘 싸운다고. 그다음에 여성들이 그 애를 낳고 몸이 약해지면은 일본에서 항상 먹이는 것이 그 치카라 모치를 먹였어요. 치카라 모치. 찹쌀에. 그 모찌 이거 떡을 만들어서 그걸 먹였습니다. 그래서 라이스는 그 일본의 이 문화를 보내서 굉장히 중요한 심볼이에요. 네, 그다음에 저기 잠깐만 저기 재밌는 그거를 죄송합니다. 근데 애들이 일본에서는 한 살이 되잖아요. 우리는 그 돌집 때 뭐를 이렇게 뭐가 되려냐 그 집인데 일본에서는 쌀을 한 마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떡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그만 애한테 쥐게 만들어요. 일생 먹을 수 있고 힘을 주기에는 그 치카라.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 떡집에서는 그한살된 백, 한살 백이 돌잔치 할때 떡을 맞춰요. 맞춰가지고 이렇게 쥐.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막 울고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래. 그래서 그 쌀이라는 게 그런. 그러고 이제 그두 번째가 몽키를 했어요, 몽키. 이것도 재미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체리입니다, 체리. 이 벚꽃인데, 이 벚꽃은 고양이면서, 모든 것의 시작이면서, 엄마이면서, 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일본에 한국보다 입학이 늦잖아요, 한 달, 4월. 왜 4월을 했냐면은 벚꽃 때문에 한 거예요, 벚꽃 때문에. 벚꽃 필때 입학식 하게끔. 그때 사진 찍고 가족들이 많이 모여서. 벚꽃 밑에서 하나미라 해가지고 음식 갖다 술 먹고 뭐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셋이 일본 문화를 제가 볼 때는 이거만큼 잘 표현하는 게 없어요. 이 셋이. 그래서 에미코 오쿠니 티오네 선생이, 일본 학자들이, 아, 저 선생은 키리구치가 아주 좋다고. 키리구치가 뭐냐면 단면이에요, 단면. 뭐 전체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잘라가지고 하나를 통해 가지고서 전체를 보는 눈이 있는데, 그래서 언젠가 요세 권을 인류학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자세하게 한번 같이 공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그리고 아마 이 저기
이 사쿠라 벚꽃에 대한 거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일본 사회를 보면서 관찰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서도 혹시 한국어로 번역이 됐는지 뭐 일그러진 뭐 벚꽃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벚꽃을 이용해서 어떻게 제국주의가 됐는지 굉장히 훌륭한 학자고 저도 학생들하고 이게 같이 이렇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 그러면 이 한국 조선반도는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진달래, 아리랑, 어?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뭐다뭐 생각이 다르실 거예요. 누가 뭐 봐도 납득할 수 있는. 때문에 전통하고 현대를 다 아우를 수 있고 뭐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관련되는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몇천 동안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거를 그 이모션과 그 가치와 그 슬픔과 행복 어? 그뭐 모든 거를 다 보여줄 수 있는 뭐가 딱 있지 않을까 이걸 한번 과제로 좀그 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종종 생각해보려고 애쓰는데 한번 좋은 제안이 있으면은, 그래서 나중에 이게 그런 것이 딱, 바로 이거다고 생각된다면은, 같이 한번 그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아서 한번 좀 살펴보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전부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자연하고 접해 있고, 그 다음에 항상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거고, 교토에 이렇게 원숭이가 많은 건 처음 봤어요. 큰 도시에도, 그리고 원숭이. 원숭이가 곳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더 했던 거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조선 사신들이 갔을 때이 사람들은 뭐 자연스럽게 이 원숭이 노래를 이제 보여준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토에서 머물면서 심심하니까 여기저기 다녔는데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교토에 가면은 가는 데는 다 갔더라고요, 보니까. 이 도후쿠지라고 교토 여기서 얼마 안먼그 멋있는 절이 있어요. 린자이슈 임재종 절이고 산주 산켄도라고 이 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 불상들이 있는 절이 있습니다. 여기 있고 그다음에 키요미즈데라 다 유명한 데잖아요, 키요미즈데라. 그다음에 지온인이라는데 지온인은 일본 정토 중에 대장절이에요, 여기가. 대장절. 있으면서 그 이런 이렇게 곳들을 이제 다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 교토에 머물고 있는데 이 승태라고 하는데 조타이라는 사람, 조타이. 이 사람이 애교 불애인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왔다, 왔고, 그 다음에 이 원길이 왔다고 하는데, 원길. 그래서 잠깐 차를 같이 마셨다. 두 사람 모두 중인데, 저들은 일본의 석이라는 일을 맡아가서 그 관백의 이목과 같은 임무를 지고 있다. 원길은 공자의 학문을 높일 줄 알기 때문에 문관이라 칭하며, 학교라 이른다 했다. 라고 했잖아요. 자, 이 원길이 누구냐면은, 하야시 라잔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하야시 라잔.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야시 라잔이 원래는 승려였어요. 승려였다가, 유교를 이제 그 책을 읽고서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데, 자기 그 스승이 후지와라 세이카라는 사람인데, 후지와라 세이카라는 사람도 승려였어요. 승려였는데, 그 사람한테, 유자학을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강항이에요, 강항. 이건 내년 가을에 같이 읽었으면 하는데 강항은 임진왜란 때 잡혀간 사람이에요. 잡혀가가지고 그 하도 그 재주가 있고 뛰어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교토까지 보내줬어요. 근데 거기에서 후지와라 세이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서 후지와라 세이카가 그때 뭐가 이제 그 항상 그 사람의 과제였냐면 사서 3경인 사서, 특히 사서를 어떻게 얻었는데, 사서의 뜻을 해석을 잘 못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 말하면 이제
그 공자 맹자 대학 중령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강항이 같이 앉아가지고서 일본 말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 강항이 풀어주면 후지와라 세이카를 일본식으로 해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서 그 후지와라 세이카의 그 업적이 대단한데 거기에서 이 유교 사사상경을 배운 사람이 하야시라잖아요. 하야시라자. 그래서 이 사람 하야시라는 사람이 이 도쿠가 시대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이때는 이제 그 누군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특히 공자의 학문이 그 높다고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강항이 그 이렇게 그 유교를 그 번역해 일본어로 번역하는 도움을 줬는지. 근데 우리가 보통 할때 어떤 그 경전을 번역한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순서를 번역하는 데도 몇백 년이 걸리잖아요. 결정적인 공헌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강항은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강항을 연구하는 연구회도 있고, 강항이 머물렀던 곳에 사적들도 다 있고, 엄청나게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시간이 막 가니까 좀 진행할까요? 소개합니다. 잠깐만요. 오케이. 외경에 머물렀다. 그다음에 이제 관동으로 떠난다는 사유를 갖추어서 장계를 지어 대마도의 외인 문신난 우리나라에서 부르기는 요요문이다. 애교 붙이고 이어집으로 편지를 붙이는 동시에 겸하여 호남 표류인 및 아껴 있었던 나주에서 왔던 표류인 및 사로잡혀온 진주 사람 본립 등 약간 명을 거느리고 와서 부산까지 보내주게 하였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 사절들이 여행을 하면서 중간 보고를 왕한테 계속 해요. 하는데 그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심부름꾼이 가니까 심부름꾼을 유치시마 사람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그때 포로 몇 명을 붙여줬다 데리고 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그럼 조금 쉬었다가 그럼 예. 15분에 될까요? 15분. 네. 예. 네. 그 질문들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계속 하니까, 입이 아파. 네. 아, 시키는데 저기 당장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제일 처음에 편지에서 느닷없이 우리들은 중국의 적자가 아닌지요. 그런 구절이 나왔었어요. 왜 이런 그 갑자기 그게 전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는 다 중국이라는 큰 나라의 품 안에 있지 않냐고. 근데 왜 우리가 싸워야 되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당연히 사람들의 세계관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특히 이제 이 정도까지 오면은 요 관료들하고 유학자들은 전부 이제 공자님 품 안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공자님의 그 세상을 실제로 끌어가는 것이 중국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전부 중국 그 친명을 받은 천황의 그 자식들이라고, 근데 왜 이렇게 싸워야 되냐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 조선 사람들의 당시에 세계관을 보여주는 건데, 그래가지고 중국 황제 얘기를 하고, 중국 그 공자님 말씀을 하고 유교 얘기를 하면은 얘네들은 분명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인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일본은 뭐 전혀 뭐 히데요시가 명나라 황제의 그 일본 궁합으로 봉하는 칙서도 거의 뭐 수십조각 여기듯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남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여기고서 이제 설득해 보려고 이제 했는데 먹히지가 않는 거죠.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관 세종을 검색하세요.